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원창회 회장이신 서울 개봉교당 연산 김원도 종사 나오셨습니다. 연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사님과 함께 원불교를 만난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대산종사님께 바쳤던 큰 신성,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대산종사님의 큰 은혜로 또 함께했던 그런 생생한 신앙체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정말 연사님은 최초 개척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단 내에서 또 최초로 신협운동을 펼치신 분이기도 합니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신협운동을 시작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전주교당의 부교무로 계신 두산 서경연 교수께서 아주 새로운 그 창립의 발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협운동인데요. 그때 전주교 성당이 이제 남부에 있었는데 거기 대건 신협이라고 있어요. 네. 전주교가 신협운동은 먼저 시작했는데 그거를 보시고 제가 그때 이제 청년활동 하는데 저보고 원물교 신협도 만들자.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럽시다 그랬는데 그 신협을 설치하려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 교육받고 자격증이라고 할까? 그거를 이제 얻은 뒤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주교당 건물이 둥근 집으로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입구에 좌우측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씩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신협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원불교 교사에 나오는 신협운동은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 뒤에 그 큰 신협들이 예. 있었던 때부터 교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예. 제가 이건 이제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원불교 전주교당 60년사를 보면 예. 거기에 신협운동한 것이 나오고 예. 제가 그 이사장으로 기록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제 확실한 건데 예. 그렇게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때 당시는 규모 있는 그런 신협은 아니고요. 그저 이제 신협운동을 시작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나다에 가서 살고 있는 김영애라고 청년회원 하나 있는데 예. 그분하고 저하고 주로 이제 입금 받고 이제 대출해주고 그런 정도 소규모로 예.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연사님은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 삼천리자전거에 재직할 당시에 심장병 어린이 돕기도 또 큰 지원을 예. 하셨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대전에서 있다가 임원이 돼가지고 서울 본사로 왔는데 하루는 그 대학교 다니는 예비교육자들이 왔어요. 찾아와서 자전거로 전국을 일주를 하면서 심장병 돕기 운동을 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사이클연맹 부회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를 이렇게 기르는 걸 보고 지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럴 텐데 국가대표 선수들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운동을 못 시킵니다. 계속은 더군다나 어렵고요. 그런데 이 대학교 예비교무들은 여름방학 한 달 동안을 하루도 안 쉬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기도해야죠. 신고들이 해야죠. 또 밥 먹고 하루에 90km 이상은 식을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지에 가서는 풍물을 치고 모금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저녁에는 또 기도를 하고 자야 되고 그러면 잠은 몇 시간씩 자며 하루도 쉬지도 않고 그렇게 염천에 더군다 여름에 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저로서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학생들이 몰라서 지금 의협심에서 이런 걸 하는 거지 이건 큰일 난다 위험하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그때 내놓는 거예요. 내놓은 게 뭐냐면 유언서를 내놔요. 학생들이요? 네. 네. 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유언을 쓰고 성탑에서 신고 드리고 죽음을 결사하고 이 운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장병 네.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그때 뭐 잘 아시는 진주 그 문산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쓰러져가지고 우리 예비교육자들 그렇죠. 살렸지 않았어요? 예. 그걸 이제 계기로. 기화로 해서 시작되었거든요. 예. 아,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갖고 한다는데 내가 마치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결정을 하고 도와주는데, 그때 이제 자전거가,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때는 비포장도라도 있을 때예요. 예. 자전거가 좋지 않으면 이 자전거는 이게 땅을 대고 달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위험할 뿐더러 고장나서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비싼 고가의 외제 자전거를 이제 지원을 했고, 또 지원을 하면 뭐합니까? 고장나면 고쳐야죠. 그런데 전국에 우리 삼천리 자전거 지점은 거의 읍소재지 단위로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거기다 전부 공문 보내가지고 원광대학교 선천성 심장병 운동하는 학생들이 오면 수리는 무료로 해주라고. 큰 것은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 줄 테니까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 부석도 외제 자전거다 보니까 한국 부석이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석도 중요한 것은 보내주고 해서 이제 그,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로 한 해에 아마 7회 때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해에 1억을 모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이제 기관장이 예컨대 무슨 교육감이면 교육감이 공문을 보내고 가거든요. 자기가 거기 안 있을 날이면 돈은 딱 주고, 현금은 주고 떠나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상당히 많아서, 그게 이제 하다가 구회에 가서 저희가 이제 그 이북을 가려고 그랬어요. 이북에 자전거 타고 가서 북한에 가서 그 북한 어린이들도 돕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구회체 그 저기 강원도에 이렇게 오르막길에 가다가 좀 자전거 한 대가 학생 하나 미끄러졌어요. 이제 생사 갈림길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미끄러지니까 교단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이제 중지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북한까지는 못 가고, 제주도까지는 가서 목포로 이렇게 오고 해서 남한은 다 돌아다녔는데, 그때 모아진 돈으로 은혜신기 운동본부로 이 돈이 갔죠. 갔는데, 지금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그 선천성 심장병 도끼 운동으로 인한 모금으로 살린 심장병 어린이 도끼 혜택을 받은 사람이 383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400명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이 교화도 좋고 사회적인 무슨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이 이상의 좋은 일은 없다. 이게 홍보 증발거리다.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도끼는요, 7살 될 때까지 수술을 안 해주면 자동으로 사망합니다. 타고날 때부터 심장병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를 400여 명을 살렸다는 것은 우리 원불교의 큰 자랑이고, 이건 홍보해야 돼요. 근데 그게 교단은 자랑할지를 몰라서 그런지 그냥 넘어가네요. 아쉽기는 하고. 학창 시절에 그 선배 또 동지 교우들이 열심히 그 연습을 하던 기억이 나고요. 술래하면서 함께 응원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뒤에는 우리 연사님 같은 분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순례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다는 저도 보람이 클 것 같아요. 저도 요거다는 자랑을 삼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 학생이 출발하기 전에 매일 연습을 합니다. 이제 군산도 갔다 오고 막 하멜도 갔다 오고,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기도를 계속했어요. 정말 내 자녀가 전쟁터에 군인 보내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여름이라 또 날도 뜨겁고 위험하고. 이 서울도 도착해서 보면 그 종로 그 교당에다가 자리 정해놓고서 그 금방 인근에서 이 풍물을 쳐요. 백매기도 치고 치면서 모금 운동하고. 그렇죠. 그 피곤한 몸으로 또 저녁 다음날도 이어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죽기로 결단 안 했으면 그게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 교단적인 큰 일을 했다 싶어요. 예, 정말 사무 여한의 정신으로 함께하는 일에 우리 연사님이 또 큰 뒷받침이 돼서 얼마나 든든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연사님은 그런가 하면 각 교당 불사에도 큰 힘을 보태셨습니다. 남대전교당, 화곡교당 그리고 개봉교당에 이르기까지 특히 화곡교당 신축 당시에는 법당이 없어서 우리 연사님의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법회를 보기도 했다고요. 네, 뭐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화곡교당이 집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다시 개축을 해야 할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헐고서 거기다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대신 나가서 법회 볼 장소를 마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8개월이나 이 정도 질 동안에 누가 성가 부르고 피아노 치고 목탁 치는 데다가 빌려주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주위에 집을 알아봐도 우리 교도가 가서 법회 볼 만한 규모의 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사가 좀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그 화곡교당에 온 지가 얼마 안 될 때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단독주택 2층 집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1층에 살고 2층에는 교무님들 두 분 방은 두 개가 되니까 따로따로 사시고 아침 기도를 할지 이런 거는 2층에서 하시고 일요일날 법회나 큰 행사는 1층에 내려오셔서 하면 되는데 그때 제가 애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 일요일날 애들을 그때 예. 막 공부시킬 때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그렇죠. 천상 뭐 같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일요일날은 일찌감치 이제 애들 도서관으로 이제 보내고 저는 이제 그 법당으로 쓰려니까 청소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한 8개월 저희 법당으로 썼죠. 한 달도 아니고 네. 8개월이나. 쓰면서 이제 네. 그 집을 짓는 데 또 조력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교도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했죠. 뭐 큰 도움이라기 뭐 되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또 더 정말 교법 정신에 또 교당에 대한 또 애정도 더 커지는 기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제가 그 집을 저희 집에서 법당을 옮겨놓고 교무님들이 2층에 사시니까 늘 이렇게 의식을 하시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모든 생활이 절도 있고 법도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 가족들도 많이 배우게 됐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뭐 교단 내외적으로 큰 역할들을 하셨는데 또 좀 기억나고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지금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해산유경사업회 그 회장을 이제 2기에 걸쳐서 했습니다. 2기에 걸쳐서 했는데 그 해산 오유균 대호법님이 그 살아계실 때 저하고 친했어요. 근데 그러니 저기 목포 그런 데 여수 나병환자 이런 데 다니시면서 그 닭을 사다가 그 열차 곳간에서 타고 오셔서 서울서 팔고 그런 돈으로 그런 정재로 우리 해산유경사업회를 열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알고 또 그 정신을 받을 사람이 이제 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그 회장을 했고 지금도 그 운영위원으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네요. 연사님은 인생 2막을 오롯이 교단을 위하는 일에 바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YG 비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YG 비전은 회사 퇴직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창립 과정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제가 그 유수호텔의 이제 사정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하니까 제가 나이가 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단 젊은 교무님들이 와서 운영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나왔거든요. 나와서 있다가 뭔가 일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싶어서 제 회사를 조그만하게 하나 차렸어요. 주식회사를. 가족회사죠.
해내갖고 있는데, 제가 67년도에 그 암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암 수술을 하고 나 퇴원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나으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랄지 누군가가 바톤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 우리 원불교가 부동산이 이렇게 많아지고 자산이 이렇게 많이 커지면 지금 사회에서 유망직종으로 있는 자산관리회사가 언젠가는 필요하다. 그 생각을 제가 했죠. 하고 지금도 원광대학이랄지 이런 규모 있는 데를 하면 자산관리회사 하나는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때 또 하나 생각난 게 대산종사님이 7대 경륜 대공장을 하기 위해서 대원회가 움직이고는 있지만, 대원회. 근데 그게 이제 영촌산업주식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혼자서 그 경륜을 받들어 드린 것도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교단에 이제 회사를 기증을 했죠. 네. 기증을 했는데, 기증할 때 이제 저를 아끼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증한 건 좋은데 자네 회사니까 한 10%나 20%는 자네 앞으로 하고 나머지 80%만 교단에 기증을 하라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증하려면 다 해야지. 10%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이 험한 세상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나서 제가 만일에 일을 당하면 우리 애들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10% 교단 오고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지. 내가 기증하고 싶은 생각과는 먼 생각이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10%도 나는 안 갖고, 1%도 안 갖고 전부 교단에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재정 부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증 받기로 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 그 일을 생각하면 참 잘 된 것이, 지금 저희가 13년 됐어요. 예. YG비전 상기반지가 지금 총자산이 한 62억 됩니다. 빚도 하나도 없으니까. 62억이면은 10%만 내가 그때 내 앞으로 해놨어. 6억은 내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6억을 안 받았다고 한 것이 참 잘 된 것이, 제가 그 덕에 그 공으로 그냥 암도 5년 만에 나서버리고 지금 이렇게 건강해요.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은 한라름인데, 제가 그때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진리께서 좀 알아주셨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년에도 저희 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적인데도 작년보다 매출도 좀 늘었고 또 이익도 조금 더 났고, 그래서 교단에 이제 교금도 내고 뭐다 여러 불사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당시에 그렇게 온전하게 개인 회사를 다 교단에다 희사했을 때 자녀분들은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다 교단에 내놨다 소리를 냉큼 못했죠. 아, 자녀들에게는 예, 말도 못하고. 제가 이제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저는 검소하게 삽니다. 예. 예, 뭐 남들이 저희 집에 와서 보고는 아, 이 삼천리아전과 부사장까지 한 분이 이렇게 검소하게 사냐고 그럴 정도, 예.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돈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는요,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후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살아온 하나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날 수 있는 일은 처리하면 안 된다. 아, 그래서 지금 그냥 가끔이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동안 이렇게 YG비전을 운영하면서 또 나름대로 연사님만의 어떤 철칙이나 운영 법칙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운영 법칙은 좌산 상사님께서, 제가 이제 인사를 가니까
참 잘했다고 그러면서 경영 법원을 내리셨어요. 지자본위 본위로 그 인사를 해라. 지자본위를 인사를 해라. 자리 이탈로 거래를 해라. 공 원칙대로 반야 안석의 건축을 지켜라. 이런 그 경영 법원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경영 법원을 제가 받아가지고 글씨 잘 쓰시는 분들한테 잘 써서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걸어놓고 저희 이제 회사라는 건 사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운 삼아서 저희도 이제 하는데 일반 경영하시는 상당히 큰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게 덜어 있어요. 있는데 저 말씀이 어디서 있냐고 물었어요. 종교신앙을 아는 분인데도 예. 야, 전 빠지지 않는다. 경영에는 빠지지 않는다. 네 가지 말씀을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법문에 의해서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런 원칙 하에서 잘 운영을 하셔서 이 회사 자체로도 정말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사옥도 갖게 되고요. 상도 많이 받고 우리 교단 재정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YG 비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었던 일들이 좀 많았을 텐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그 인력을 상품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인력으로 하고 있는 상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사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주에 가서 끝내는 교단이 야단을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이 아닌 것은 안 합니다. 이게 조금 늦더라도 성장이 늦고 발전이 늦더라도 원칙대로 가자. 그것이 제가 하나 이제 못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을 벌리고 사업을 하는 것도 결국 교화 위주의 사업종, 교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직원들, 내근 직원들은 전부 다 100% 입교시키고, 예. 안에서 이렇게 그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도 원불교 예법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교화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 좀 늦더라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나가고 있고 또 원광대학교 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이제 몇백 명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법표를 안 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해 보니까 그래서 대학법당 교무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이제 법표도 보고 그분들이 헌금도 조금이지만 내서 장학금도 주고 그래 그런 식으로 그 교화와 사업이 둘이 아닌 걸로 나가야지. 그저 뭐 사업하기 위해서 교화는 뒷전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아예 아는 것만도 못하다. 예. 그런 생각으로 뭐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교화와 사업을 둘러보지 않고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특히 그 우리 YG 비전님 하는 직원들이 법회를 보고 또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따뜻한 또 은혜를 실천하기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하니까 대학법당에 그 일반 학생들은 법회는 보는데 우리 직원들이 법회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조사를 했더니 한 4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이리 시내에서. 근데 이분들이 원불교 법회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장이니까 좀 힘이 있으니까 가서 성자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30분 이상은 소요 안 되도록 교무님한테 말씀을 드려놨으니 성자의 말씀 듣는다 생각하고 법회를 보자. 그랬더니 이제 회장님 와서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법회를 받겠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그 헌공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저 성자의 말씀을 받들고 나면 큰 돈이 아니고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없으면 말고 한 100원짜리도 줬고 1000원짜리도 줬고 헌공하고 가자. 한 것이 모여서 1년에 한 6,700만 원 모여요. 그런데 예. 그 대학법당 교무님들이 그 돈은 10원도 안 써요. 다른 돈으로 쓰시지 그대로 모아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좀 더 추가해서 보태고 그래 한 1,2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그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금 선발을 회사가 안 씁니다. 예. 그
법회 보는 법당. 아줌마들이 예, 이제 원칙은 저희가 주지요. 예. 아, 비약점 이상이냐 각 단과대학에서 같은 단과대학에 두 명 이상 하나 안 된다 등 또는 뭐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선이라는 등 그러면 뭐 교역자 자녀가 우선이라는 등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 우리가 자랑할 줄을 몰라서 학교에다 자랑을 별로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했는데 예. 학교에서 느껴서 알았어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학교에서도 보탭니다. 그 장학금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금액이 불어났죠. 네. 그래서 그, 지금 원광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금 계속 주고 예. 있는. 얼마나 뿌듯할까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재밌으라고 그래요. 예. 그 아줌마들이 그날을 장학금 주는 날 당신들이 와서 음식도 차리고 뭐 프랑카드 걸고 사진도 찍고 보람을 느끼는가 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있어도 지금도 법회는 참 잘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남자분들도 아유 남자들이 그냥 말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조직을 해서 법회를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학교, 전문대학교 다 법당에서 예. 우리 교도들이 법회를 보고 있는 네. 그런 사님 이렇게 YG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꿈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그 원창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원창회가 그 원기 71년도 대산종사님 경륜에 의해서 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창회가 목적 사업이 총부 유지불사, 전무 출신 후원불사, 그 다음에 해외 개척교와 불사 이 세 개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산종사님께서 먼 훗날을 보시고 경륜으로 법문을 하셔서 조직하라고 조직했는데 그동안에는 원창회 회장을 교정원장님이 정관상 단연직으로 해서 주로 출가들이 많이 운영위원도 되고 회원도 되고 해서 운영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산도 한 125억 정도 가지고 있고 금년만 해도 한 13억 5천만 원 정도를 그 사업에 썼거든요. 그런 규모의 사업회인데 이건 사업회라고 안 합니다. 다른 데는 뭐 교육사업회, 훈련사업회, 자선사업회 하는데 네. 우리는 그냥 원창회라고 그러는데 그 1년에 1박 2일로 회원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비도 안 받아요. 저희 교단에서 훈련비 없는 훈련이 우리 원창회 훈련입니다. 지난 10월 3, 4일 날 했는데 그래서 이 원창회가 좀 더 그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좀 번창해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도 이제 임기가 있고 그것도 나이도 들고 그래서 후진들이 많이 이어가기를 제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YG 비전과 아울러서 원창회가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늘 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원창회 뭐 회원으로 있을 때와 직접 회장을 맡아서 운영을 할 때는 이 마음가짐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사뭇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럼요. 제가 강아지를 못 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원창회 회원들을 CMX를 제가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에부터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그 사업회랄지 이런 데는 해당 교무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좀 낫고 스스로 교도들이 알아서 하기는 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비 증가율이 예전 같이 못해요. 또 교단에 할 일이 구석구석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우리 원창회가 앞으로 그 자선용산 경륜을 잘 받들어서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교단이 커지면 총부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원창회가 앞서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해외 불사, 해외의 어려운 교당이나 기관에 큰 또 후원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해외 불사 가운데 좀 생각나는 거, 기억에 남는 일들 좀 전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해외 불사라고 해야 지금 저희들이 집행되고 있는 예산 중에서는 극히 소수입니다.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어려운 교당의 훈련 때 교무님을 모시다가 강의를 받들고 그러면 자연히 이제 해외에서 고생하시고 어려운 것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회원들도 이제 또 협조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독일의 이원조 교무를 모시다가 이제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일본의 오사카 교당을 했고 했는데 그 어른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들으면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정말 저렇게 어렵게 누가 알아주기로 합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기는 참 잘했는데 좀 더 좀 비용이 많아가지고 많은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냥 간절합니다만은 뭐 그것이 또 그렇게 뜻과 같이 안 되니까 다 전체적으로 세계 구석구석 다 도와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까울 뿐이죠.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더욱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특별히 전무 출신 인재 양성이나 또 후생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참 많으세요. 네, 지금 제가 그 전무 출신 문제는 그 법원사 회장을 좀 했어요. 그것도 했는데 그 법원사표회가 원래 정산종사님 회갑을 맞이해가지고 제 제자들이 이제 그 저 시범금을 올리니까 나는 이렇게 편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저 일선에서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전무 출신들의 요양비로 세워라. 내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 돈 가지고 가서 재단 하나 설립해서 연구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이제 법원재단이라고 해서 설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회장을 하면서도 제가 그때 도입한 것이 이제 제가 그 우리 교단의 CMX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 왜 도입을 했냐면 그때 전산이 막 예, 각 회사에 시작될 예. 때예요. 근데 우리 회사의 전산 실장이 아주 전산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리로 데리고 가서 거기 이제 공익부에서 앉아가지고 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네가 그랬더니 얘기 듣고 서울을 와서 CMX 만들어가지고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사업회도 교육자들 후생문제 상당히 뭐 지금까지는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크게 일조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예. 이렇게 연사님은 정말 교단 내에서도 탁월한 사업가적인 어떤 기질 그런 해안으로 우리 경제 분야에 많은 협력을 하셨는데요. 교단의 이런 경제 기반의 확립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성 목사님이 법을 펴실 때 공부와 사업 두 방면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꼭 장사라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화 사업인데 대종사님이 대각하시고 처음 시도하신 것이 수장사 하시잖아요. 어느 조직이고 어느 단체고 이 사업이 따르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목적 달성을 못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맞습니다. 아무리 교화가 중요하지만 돈 없는 교화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도로 벌었느냐 사도로 벌었느냐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도로 벌었다고 한다면 이 재정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평생 교단을 위해서 살아오시고 또 원불교 교법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연사님이 특별히 늘 유념해서
이 삶의 어떤 지침으로 삼았던 그런 것들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일을 교단 일을 하면서 누구한테 부탁도 받고 권유도 받고 오면 별로 생각을 안고 승낙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승낙해놓고 방법을 맞춰가는 것이죠.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승낙했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이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부탁을 받고 예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면 집 가정 생각나고 내 개인적인 생각나고 그럼 못해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어른들이 뭐 하자고 하는데 그냥 반대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막 큰 일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 제가 생각에 그게 있어요. 공가의 일을 할 때는 사심을 먼저 앞세우면 일이 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안 되더라.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에요. 그런데 사심 없이 시작을 했는데 적공을 안 드리면 또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 저 YG 비전 이거를 합니다만은 제가 참 우스운 얘기로 제가 지금 내년에 80인데 제가 아직 자가용을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변에는 저도 운동도 좀 해하고 있고 걸어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또 그 정제가 교단으로 간단 말입니다. 아껴지면 그런 생각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적공을 드려야 하는데 일심 적공을 안 드리고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더구나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심이 없이 결심하고 그다음에 적공을 들여서 정진해가는 그런 그 신앙인이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또 생각같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사님 인생에 있어서 뭐 앞서도 여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참 이렇게 내가 취사를 하는 것은 참 잘했다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순간순간 많았을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그 대산종사님을 만나서 누가 그렇게 오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온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좋아서 그러니까 무슨 법의 논리로 그분이 성현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야겠다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아무런 그냥 좋은 거예요. 예. 그냥 가 뵙고 싶고 그 옆에 가면 포근하고 그래서 뭐 좀 세속말로 제가 전생에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이 참 잘했고 그 만나 뵙고 그 어려운 여름 휴가를 14년이나 제가 집에서 안 했고 거기 가서 이렇게 모시고 받들면서 생활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생명도 건지고 또 교단적으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참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천성 심장뼈 길을 도끼를 한 것이 참 잘했다 그럽니다. 저는 어디 가서 그 얘기 하면 사람들이 그런 일을 원불교가 했는데 왜 원불교는 자랑하냐고 그랬어요. 양창선이라고 그 전에 저 탄광에서 묻혀가지고 탄광이 허물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5일을 정부가 얼마나 막강한 돈을 들이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400명을 살렸어요. 이게 지금 종교 사적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물론 그 심장병 선천선 돕기 운동을 하는 예비 교역자님들 뜻에 의해서 저는 도와준 것 뿐이었지만 참 잘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역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그 모든 순례들을 그동안 잘 마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그렇게 고심하는 분들도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사회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좀 다른 것이요. 종교생활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을 결정할 때 너무 심중원이 생각하면 일은 결정이 안 된다고 봐요. 신앙생활이나 신앙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는 딱
세속말로 저질러놓고 방법을 찾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되지 이걸 다 계산해보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못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교단에 지금 제가 이제 요즘은 지방에 그 강의를 좀 부탁하면 제가 주제가 그겁니다. 주세불 회상에 활불이 되자. 예. 이 우리 대종사님에 대한 위대한 성자적 그 혼을 우리가 다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좋지. 왜 대종사님이 사실적 진리적 근거를 해가지고 왜 훌륭한 성자냐. 이걸 좀 다 모르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 방향으로 주 예. 역설을 하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동안 강연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예. 몇 회나 하신 건가요, 그동안? 글쎄요. 그거 지금 제 책자에도 중요 강연 횟수는 많이 적어 놨습니다만은 많이 했어요. 예, 뭐, 그 총단에도 제가 중도훈련에서 했고, 또 교역자 훈련회 때도 그렇죠. 예. 제가 했고, 그 역량개발팀에서 교무들 예. 역량개발도 했고, 크고 작은 행사들을 제가 그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전 그 화법은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체험과 예, 예, 우러나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역시 판매회사에서 저 있었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 기법은 정산종사님 부분편에 그 말씀 하셨거든요. 산업공상으로 비교를 해서 너희들은 법장사다. 예, 대종사님의 경륜과 법을 전해주는 법장사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장사들도 보면 우리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래요. 물건 파는 사람이 지켜야 할 첫째 의도가 자기 상품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상품 나쁘다고 팔리겠습니까? 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교화선상에 있는 분들도 일단은 우리 교법에 대한 얘기를 사실 좋은 거를 혹시 개인적으로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거나 그건 교화에 아주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함께 하셨는데 시청자분들께도 소감이랑 말씀을 좀 전해 주실까요?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제 인생의 저 일생을 예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저 얘기가 자칫 처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자랑거리로 될까 봐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 그 모든 일은 교도님들이나 종부의 어른들이 힘을 합해 주셔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원음방송 20주년 행사가 12월 30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오늘날 세계는 이 홍보 시대잖아요. 예, 내가 열을 가지고 있어도 열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홍보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교단은 이렇게 좋은 법을 갖고 있는데 이 법을 불충성 다수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하잖아요. 그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 원불교를 다닌다고 그러면 아, 그 서울에 간 하나 얘기하고 원음 방송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원음 방송 들었다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대림역 코나에 이렇게 가니까 코나에서 노점 상하러 있는 분이 오는 방송 노래를 틀어요. 늘 그분이. 예, 예. 내가 올 때 갈 때 보면 꼭 틀어요. 그분이. 그래서 당신이 원불교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왜 틀었습니까? 원불교가 노래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노래가 좋은 네. 것 때문에 본분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중간 30분 간격으로. 네, 그건 뭐 예. 그 다음에 틀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아, 참 방송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앞으로 장조급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또 교도님들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 보면 반대로 생각해야 하거든요. 만일에 원불교의 원음방송이 없었다면 이렇게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냐. 그런 의미에서 협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예. 저 천도 법문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디어를 통한 그런 홍보가 잘 돼서 더 이상 발전이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원음방송 홍보까지도 해주시고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원창회 비롯해서 준비하신 일들이 뜻처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김없이 다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한이 되는 사람, 행여 욕심의 끝자락이 있을까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출간 교무로서 부끄럽고 그래서 더 존경스러운 분, 오늘 연산 김원도 종사와 말씀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교단 발전의 초석이 된 연산 김원도 종사와 함께했습니다. 연산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